네. 왜 교양을 사야 되는지 그 의미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 교양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수단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게 고전을 읽는 것이죠. 고전하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고전. 마크 트웨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서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도 고전은 뭐냐? 누구나 칭송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고전이라고 한다. 참 역설적인데 다 좋은 건다 알아요. 그런데 좋지만 읽기에는 엄두가 안 난다. 이게 이제 고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목은 다 들어봤는데 내용을 파고들지 못한 책, 그게 바로 이제 고전이 되겠죠. 근데 어떻든 제목을 다 안다는 자체가 뭘 뜻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1000년, 2000년, 짧게는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서도 우리가 좀 문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시간의 풍화작용을 견뎌냈다. 이런 이야기를 쓰죠. 역사라는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한 책이 고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영어로 이제 고전은 클래식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클래식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다시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아주 대표적인 책, 그리고 뭐 예술작품, 이런 것들을 고전이라고, 클래식이라고 보통 부르죠. 애초에는 이 클래식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클라시쿠스 해가지고, 로마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그러니까 요즘 치면 가장 잘 사는 상위 0.01% 이런 사람들을 클라시쿠스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즐기는 책이라든지 예술작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전이라든지 이런 최고의 작품들은 경제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서양에서 고전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작품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이 고전이란 말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9세기에 연암 박주원 선생, 연암집, 열아이도 유명하죠. 박주원의 손자가 박규수라고 평안 감사를 지내는 분이죠. 그 박규수라는 분이 많이 썼던 말이 이론과 시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론과 시무. 그때 이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젊은 청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은 항상 변화하고 바뀌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다른 거고 항상 변화할 때, 자 그럴 때이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럴 때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론이라고 했어요. 이 이론이란 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전이 되겠죠. 이론은 결국 옛 사람들이 사서삼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하고,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사서라고 하는데, 이런 사서삼경이 입각해가지고 본인 안에 틀이 되어주는 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시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때그때 오늘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들, 업무들을 심으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젊은이들이 소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론만 가져도 안 되고 심무만 가져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심무를 처리해야 돼요. 당장 우리가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죠. 스펙을 사야 되겠죠. 그렇지만 스펙만 사가지고 과연 내가 직장을 취직만 목표로 한다면 내가 정말 그 직장에 잘,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살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론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냥 6에도 말씀드렸고, 서양의 리브를라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 교양이 바탕되고, 고전이 바탕되지 않으면 오히려 성공적인 취업도, 그리고 직장 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고전, 교양을 사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고전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몇천 년 전의 책이, 몇백 년 전의 책이,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도 알죠. 무슨 그리스 로마 때, 오이디푸스가 나오고, 그리고 뭐, 트로이 전쟁이 나오고, 아니, 그런 천년 전, 이천 년 전에 대한 사람들의 삶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21세에 살아가는 나한테 과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실제로 그런 이제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회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전을 연구한 학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고전을 연구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젊은 시절에 전쟁터를 나갔다. 이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고 정말 1m 차이로 생과 사가 갈리더라고요. 자, 이럴 때 인간의 운명이 뭔지, 정말 이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냐. 참, 그래서 회의가 들고 허무감이 들었을 때 갑자기 자기가 생각이 났던 게 바로 고전책이었대요.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의 몸은 이렇게 쓰러지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 인간이 만들어낸 책은 2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결국 무엇을 남기려고 하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잘 사는 것도, 기분 좋고 기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결국 그 삶을 통해가지고 뭔가를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그냥 내돈 있는 거다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뭔가 기부를 해가지고, 박물관에 뭐 이름을 한번 새기기도 하고, 내 이름을 일단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고, 내 이름을 일단 무슨 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남기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필멸의 인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멸의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전을 쓰고 고전을 지금 읽어내는 것은 그런 불멸, 인간이 일회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그 행렬에 우리가 동참한 행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좀 거창한 감이 있습니다만, 고전을 읽고 이제 고전을 우리가 숭상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오늘 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읽고 이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이것이 내일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넘어서서, 현재를 넘어서서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데 이제 가장 좋은,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미래를 열어가는데 과연 미래가 뭔지 고민이 되는데, 이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확실한 행위가 내가 이 천년 전,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책을 읽어내는 행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전들을, 지금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좀 그게 낯선 게 느껴집니다만,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고전의 진가를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고전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4세기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예 부흥이다, 문예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만, 14세기에 중세 천년 동안에 암흑이라고 부르죠. 뭐 암흑이라 아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세 천년 동안에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재발견을 하는데 어떻게 발견할까? 어떻게 그러면 이 암흑을 벗어나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고전이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책들을 읽어내면서 호메로스의 일리어드, 오디세이,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고 로마의 베르디우스, 여러 가지 이런 키케로인 책을 읽어내면서 사람들이 아, 여기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지혜가 숨어 있구나. 우리가 천년의 어둠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수 있는 씨앗이 들어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읽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방랑할 때 찾아내는 게 결국은 옛날의 고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천 년 역사에서 고전이라고 이렇게 된 것은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14세기에 들어와서 되었고, 그것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고전이 지금의 지위를 차지한 건 아니었고요.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독일에서 고전에 대한 교육들이 이제 붐을 이루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19세기 독일 사람들, 그 당시 독일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독일이 통일된 것은 1871년 보불전쟁이 끝나고 나서 통일됐어요. 참 독일의 역사가 짧죠, 그죠? 그 이전에는 독일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영방국이라고, 영방으로 나눠져 쪼개져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쪼개져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18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세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명예혁명이 있죠, 영국에.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족국가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 우리 영국은 영국 민족이다. 프랑스는 프랑스 민족이다. 이런 자각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그런 자각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폴레옹이 침략을 하고 이러면서 자, 이제 우리도 하나로 뭉쳐야겠다. 자,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방법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독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찾은 책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인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시키자. 이걸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독일의 통일의 주역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독일이 1870년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된 독일이 어떻습니까? 바로 프랑스를 독일전쟁에서 이기고 전 유럽을 대표하는 최강대국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19세기에 고전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19세기 말쯤이 되면 유럽에서 학문을 하려면 반드시 독일어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논문을 쓰고 국제학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됐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만 해도 독일어로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정도로 가장 후진국이었던 독일이 가장 선진적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게 바로 19세기에 고전교육, 교양교육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던 거죠. 사실 참, 우리 생각에는 가장 낯설어 보는, 아니, 예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해서 그 19세기는 부국강병의 시대라고 하죠. 나라가 부유해지고, 공장을 만들고, 산업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군대를, 강한 군대를 만드는, 이게 가장 지상 과제였는데, 그것하고 그것이 연결되는 것들은 참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렇게 고전교육을 받은 독일의 젊은이들이 결국은 독일을 거의 뭐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강대국으로 만들어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과 엉뚱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결합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냈다. 너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논리만 갖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자판기로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판기라면서 우리가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500원짜리 뭐가 나오고, 1000원짜리를 넣으면 1000원짜리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육에서 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정말 500원짜리를 넣었는데 이게 꽝이 내가 안 넣을 수도 있고, 500원짜리를 넣었는데 뭐더 좋은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내 스펙이 이렇다. 아, 나는 뭐 지금 대학도 변변치 않고, 내가 전공도 뭐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구로 내가 인문계 90%는 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 사실, 우리가 태양 사람들을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문명이라고 보지만 그 서양의 17세기, 18세기 과학 문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은 그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보거든요. 그 17세기, 16세기에서 17세기 그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참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세계를 대상을 분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과학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전혀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뉴턴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철학적인 바탕. 데카르트의 그 사람과 물질, 정신과 물질, 이원론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연을 아니 대상으로서 현미경식으로 수술대에 올린 해부를 할수 있는 대상으로서 자연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철학적인 생각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 과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어 보이고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 또 높은 수준에서는 반드시 연결되어가지고 어떻게든 새로운 걸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우리가 자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이제 고전이 현실적으로 큰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개인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전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저도 참 의문스러웠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특히 몇천 년 전에 저 서양의 이야기가 오늘날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느냐? 근데 따지고 보면 또 간단해요. 왜냐하면 몇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나나 생물학적 조건이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잠이 오면 자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행복적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당면하는 문제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의 사람도
뭔가 먹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50만 년 전에 초기 인류도 사냥을 하러 나가야 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일거리를 찾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변화가 없어요. 인간에게. 우리가 인간이 진화를 해가지고 아 이제는 공기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또 달라지겠죠.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결국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의식주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은 칼로 찔리면 상처가 나면 피를 흘리고 결국 인간은 늙어가고 그리고 인간은 어느 순간에 죽게 된다. 이 조건에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니까 인간은 식욕을 가지고 있고 성욕을 가지고 있고 수면욕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생로병사 측면이 이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보는 거죠. 그럼 2000년대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어떤 욕망의 문제나 우리가 아플 때라든지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우리가 사람들이 부모님들하고 이별하게 되고 사별하게 되고 이런 것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이 가슴 아플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들을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고민하고 먼저 그 문제를 당도한 사람에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해결책을 구하잖아요. 바로 그 해결책 구하는 거 바로 그 컨설팅을 구하는 게 바로 고전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들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사주를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답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신이라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답답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웃는 컨설팅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이 고전의 책에 그 2000년 전부터 그런 모든 데이터가 쌓여진 거죠. 그 운명에 대한 것들. 이 내가 생로병사의 아픔들을 겪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가족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직장에서 힘들 때, 윗사람들은 왜저 사람만 귀호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할까? 이런 뭐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따돌림을 당할까? 이런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어떤 인간 유형들에 대한 것들이 고전에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간편하게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문제를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전을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뿐 아니라 뭐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운명이나 이런 것들도 이 역사책이라든지 고전의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지 사마천 사기를 보면 아니 국가의 운명도 마치 사람의 운명처럼 하나의 어떤 리듬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잘 되고 어떤 국가가 쇠망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 자체가 하나의 정말 현실적으로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담입니다만 요즘 뭐또 주식시장이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그 주식 투자자 중에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기록적인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거의 뭐한 30여 년 이상을 한 번도 실수, 실패가 없이 그 수익률을 최고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의 한 세대 동안은 실수가 없었고 실패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피트 린치가 대단한 게뭐 기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 기부를 하고 나서 하버드 대학생을 상대로 제가 알기로 서너 시간 또 3시간, 4시간을 조금 더 휴식이 없이 그 고전 강의, 그리스 로마 이야기를 쫙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클래식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그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주식 투자 잘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해요.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도 있죠. 퀀텀 펀드를 만든 조지 소로스도 자기 스승이 그 유명한 이제 열림사의 그적들을 지은 이제 분이에요. 거기서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이제 오전에 대한 지식들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변화하는 대상에 가장 변화가 심한 금융에도 잘 적응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은 똑같으니까 사람의 생물학적인 조건이 한계가 똑같기 때문에 오전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왜 오전이 좋냐면 보통 우리가 줄거리 중심으로 어떤 영화나 책을 읽으면 그 순간에 참 재미가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끝이거든요. 이 줄거리를 안단 말이죠. 결말을 아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고전이 있잖아요. 아무리 줄거리를 알고 결말을 알아도 이 고전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죠. 새로운 해석을 계속 나에게 불어넣죠.
고전이 왜 고전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빛깔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은 미국 사람이 읽어도, 일본 사람이 읽어도, 중국 사람이 읽어도, 한국 사람이 읽어도, 항상 새로운 해석에 무궁무진한 원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 읽어도, 그리고 젊을 때 읽어도, 내가 30대 해석을 읽어도, 그리고 40대 읽어도, 은퇴한 뒤에 읽어도,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는 거죠. 보통 우리가 줄거리 중심으로 보는 뭐 영화라든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 결말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시시해지잖아요. 아는데. 근데 고전은 줄거리를 알고 다 알지만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가 중에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고네라고 아주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이 과목을 수강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때는 이 안티고네에 나올 때그 주인공 중에 안티고네와 반대되는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크레온이 그 당시에 왕인데 이 왕이 제가 그 당시 읽을 때는 안티고네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의 법이 있지만 아니 죽은 오빠를 장례를 못 지내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 왜 아무리 왕이라도 죽은 오빠 장례 지내는 그 누이 동생을 저렇게 탄압을 하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냐.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그 당시 좀 권력에 대한, 대학생 때는 권력에 대한 좀 지난감들이 있잖아요. 크레온이 참, 아,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난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20년 지나서 이제 40대 후반. 저희 나이 또래가 이제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관리자의 입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조직의 중간 부서 책임진다든지, 이제 뭔가 조직을 운영을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이럴 때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안. 그때 안티고네 읽으니까 이제 크레온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때는 크레온이 아우 정말 비인간적이고 참 못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아, 지금 읽어보니까 아니 크레온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거죠. 응? 자기도 그 죽은 사람이 자기의 조카가 되고 자기도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이 장례를 치러주고 싶지만 국가의 법이 반역자의 시신을 함부로 장례 지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내가 국가의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왕이 법을 모범을 지어야 되는데 왕이 나서가지고 아내 조카라고 아이 법은 나는 적용 안 돼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죠. 그럼 그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크레온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킨 왕이냐 이제 또그 크레온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 20대 때의 독서에서는 크레온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안티고네가 정말 동정이 났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아, 이제 크레온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안티고네가, 아, 그럼 이런 게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을 때마다 전혀 다른 어떤 해석과 전혀 다른, 일종의 통찰력을 던져주는 게, 이게 바로 고전이구나. 저는 이제 안티고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전을 좋아하는 분들, 고전에서 지혜를 얻는 분들, 고전에서 하나의 어떤 유용성을 얻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쁠 때 읽는 책하고 슬플 때 읽는 책하고 내용하고 다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준단 말이죠. 내가 슬플 때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기쁠 때는 나를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친구잖아요. 가장 좋은 친구고 가장 좋은 스승이 이런 역할이죠. 내가 잘될 때는 격려도 해주고 좀더 조심하라고 약간 충고도 해주고 내가 못될 때는 아예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좀또 위로도 해주고 또 나를 고양시켜주고 이런 것들의 역할이 바로 책이라는 거죠. 사람은 또 사람이니까 100% 맞춰줄 수 없는데 책은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야 너는 너가 힘들 때마다 나한테 찾아오냐 이렇게 친구들은 투정을 부릴 수 있는데 책은 언제나 찾아와도 절대 투정 안 해주죠. 그런 면에서 책이 이제 가장 좋은 동료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유용성뿐을 떠나가지고, 결국 인간은 이야기 없이 살아가는 수 없단 말이죠. 인간은 이야기를 해야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일본의 요네하다 말이라고 아주 귀한 번역가가, 통역가가 있었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전에 그 러시아, 소련이었죠. 러시아 진신 소련인데, 소련의 강제수용소에서 한 10년을 그냥 정말 강제 노역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괴로웠던 게, 뭐,
세수도 잘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뭐 먹을 것도 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읽을 거리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신문이든, 책이든, 뭐, 잡지든, 읽을 게 없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자기들이 극복했냐니까, 밤에 자기 전에 타들마다 이야기를 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내가 읽은 책들 하면서 그 신념을 벗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목욕을 못해도 좋고, 화장을 못해도 좋고, 옷이 남대도 좋고, 뭐, 정말 다른 모든 걸다 참을 수 있는데, 읽을 거리가 없다는 것이 제일 참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결국 이야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 근데 그 이야기의 원천이라고 할까? 원인이 바로 노천에 담겨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원천 기술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원천 기술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 기술을 개발했는데, 원천 기술이 없으면 원천 기술을 개발해낸 미국이나 이런 업체에 그 원천 기술 특허 사용료를 줘야 돼요. 실제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로얄티 지불하고 나면 우리가 사실은 피조 강정이 되는데, 실제 원천 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별거 안 해도 그 원천 기술 사용료만 받아도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고전이라는 것이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원천 기술이 아닌 것이 끊임없이, 뭐, 새로운 지금 것도 컨텐츠 사업도 막 말을 합니다만, 컨텐츠의 그 저수지가 되어주는 게 사실 또 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전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뭐 주식 투자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전이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게, 생물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똑같이 나는 문제들을 도와주고 또 해답을 주고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삶의 도구가 되어주고 이게 무기가 되어주는 게 이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제가 어떻게 내 삶의 도구가 되어주느냐, 그리고 그 고전에 무엇이 있느냐고 할때 제가 제일 이제 처음 드리고 싶은 답은 중국의 역사가 타마천의 타기, 타기를 이제 꼽고 싶습니다. 타마천의 타기는 아무리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인간이라도 오히려 2000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불우의 명작이라고, 불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투라는 게 우리가 해나갈 투자예요. 날개가 없어진다, 썰어 없어진다는 건 절대 썩어 없어지지 않는 작품이 됐다는 거죠. 왜 이제 사마천의 달이냐? 사마천은 정말 잘 나가는 관료예요. 대대로 역사책을 기술하는, 요즘 치면 청와대 기록비서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역사 사료를, 황제의 사료를 쓰는 정말 청와대 높은 비서관이다. 높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바른 말을 했다는 거죠. 나이 47, 8쯤 돼가지고 충신을 간신으로 자꾸 몰아버리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 충신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황제의 노역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 죽을래 아니면 환관이 될래, 이래.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대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거든요. 그게 내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환관이 된다는 건 생식기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우선 이건 목숨은 부자지만 지금 나이 47에 한창 사회생활을 한 사람, 그 당시에 중국 사회에서는 그냥 사회적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목숨 부자하려고 저렇게 치욕을 감당하냐, 이런 이제 조롱과 비아냥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해야 될 임무가 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반드시 그 역사책을 저술해야 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 치욕과 모욕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하루에도 뭐 9번이나 등에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부끄럽다기보다 치욕, 이 치욕을 당하고 내가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남들이 나를 정말 저렇게, 너는 사대부의 자존심이 없냐,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 시기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됐지만 자기는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 작업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와서, 그 옛날에 종이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죽간이라고 대나무 쪼갠 데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사마천의 사기라고 했죠.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그게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 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 불우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 불우한 처지와 불우한 상황에서 이 책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당시 사마천을 정말 판관으로 만든 한무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권력이 엄청 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죽여, 아니면 저 사람 판관 만들어, 이렇게 했지만, 2000년이 지나서 한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을
괴로움을 준 정말 나쁜 임금의 대명사가 되어 있고, 타마치는 2000년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정말 역사의 성인이다, 사생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 그게 결국 뭐냐.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타마치는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을 앓든가 아니면 뭐 재산을 갑자기 사기를 당하든가 정말 이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정말 이건 아무도 남은 내 괴로움을 못 알아줄 거라고 하는데 이 사마천이 있단 말이죠. 이 사마천을 읽다 보면 야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또 열심히 이런 글자를 만들었구나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사마천을 읽다 보면 이 사마천의 다리는 우리의 일종의 예방주사, 고통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고통을 겪는 과정이잖아요. 생로병사를 떠나서 여러분들, 특히 젊은이들 얼마나 지금 고통이 많습니까? 정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일자리의 불안들, 내가 과연 연애를 할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내가 직업을 취직을 할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내 처지가 너무 비관을 많이 하잖아요. 아,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좀더 물질적인 도움을 줬더라면, 아, 또 엄마, 아버지가 없는 또 불안 분들,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이 사마천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열악한 환경에도 이분은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나면서 버텨가지고 지금에도 그 이름이 칭송되는 위업을 남기고 그 이름이 칭송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삶의 무기로서 이런 것들 되구나, 배워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마천의 사기와 함께 좀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안티고네의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고전이 되겠죠. 오이디푸스왕은 제가 그것도 같이 다른 소개드린 고전하고 엮어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는 게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더 재미있는 내용은 to be continued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하듯이. 네, 다음 프로그램에서 또 이, 오디푸스왕하고 같이 또 고전을, 삶의 무기가 되어주는 고전들을 또.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직은 고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저의 지금의 기분이라서 느낌이라서 그렇다면은 고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입문자로서는 좀 어떤 고전을 읽으면 좋을까요? 네, 뭐, 사실. 고전이 아무래도 클래식하면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하고 좀더 거리를 좁히고 싶다면, 뭐 저는 좀 철학이나 역사보다는 신화가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동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뭐, 여러 신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이것이 결국 그, 교양에 대한 실마리가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신들의 이야기라든지 신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현재도 여러 책에 쓰이고 대화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러면 가장 좀 침투가 되고 다가갈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화책으로도 많이들 읽어가지고 그게 지금 생각나기도 하고 아 그게 또 고전의 이런 연속 이해 고리가 같이 묻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고전의 조금 더 구체적인 작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